이어서 29페이지 특례에서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치는 경우 이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종부터 이하다.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정된 상업적은 660종부터 이하인 경우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적에 관한 규정을 처리하고 건필 용률은 가중 평균한 건필 용률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대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면적이 1000종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토지로 합시다. 토지. 용도적 이미 결정나 있는데 이 지역의 땅은 제 1종 일반 주거지인 땅이고요. 용도적이. 여기는 제 2종 일반 주거지라 가정합시다. 여기는 자연 녹지라 합시다. 이렇게. 저 대지가 한 개 있는데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대지는 무슨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용률을 적용한다. 라고 할 때 이런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걸 적용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제1종. 그러겠죠? 1종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래 우리가 1종에 대해서 공부했죠? 1종 일반 주거지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아까 했는데 없죠? 그래 1종은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여기는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4층에밖에 못 지거든.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파트 건축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공부했는데 건폐율 얼마 적용할까요? 건폐율은? 건폐율 제1종. 오, 좋아, 좋아. 잘 나가다가. 66, 그러니까, 그렇지. 1종이니까 1종 얼마요? 60, 버스티. 용률을 최대한도 얼마일까요? 용률,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 좋은데. 100, 150, 200, 그렇죠. 얼마다고요? 200. 그렇죠, 이렇게. 그래, 이, 여러분 이제 공유주사가 돼가지고 오 여기 있는 땅이네요. 이 땅 주인이 물어봐요. 내 땅에다 건축법상 국토개법명상 무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종이니까 일종에 관한 규정 중에서 집을 지면 됩니다. 그래 알겠죠? 건폐율 얼마? 60. 그 다음에 용률 얼마요? 200. 그래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은 지금 무슨 지역에 있어요? 이 땅은요. 제2종이 있죠? 2종은 우리가 공부했죠. 이 종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여기는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광을 조사하지 않은 땅이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은 얼마 인정할까? 여기도 그래. 그 다음에 용적률 최대한 얼마까지 인정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연 녹지은 4층이하밖에 못 진다. 그리고 건폐율은 20% 이하다. 용적률은 100% 이하를 적용한다. 이런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럴 땐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래. 이것은 2종에 있으니까 2종에 관한 규정. 이것은 1종에 있으니까 1종에 관한 규정. 이것은 자연 녹지에 있으니까 자연 녹지에 관한 규정.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이럴 때는 크게 이용시 문제 안 돼요. 그러면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 이럴 때가 문제가 돼요. 지금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측이 걸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측이 걸쳤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겁니다. 알겠죠? 이것 보러 뭐라고 그래? 양다리 걸쳤다 그래. 걸쳤다 그 말이 양다리. 양측이 걸쳤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이때 걸쳤는데 여기 4배, 여기 6배 이렇게 걸쳤다 하고 여기 이렇게 걸쳤는데 여기 그냥 100, 여기 9배 이렇게 걸쳤는데 여기 100 거꾸로 여기 9배 이렇게 걸쳤다 가져옵시다. 그럴 때 어때요? 야, 너 400은 지금 어디 쪽에 있어? 제일 1종에 있죠? 600 어디 있어? 2종에 있죠? 그래서 야, 400은 1종이니까 1쪽으로 가. 그래서 이쪽 400 제곱미터는 이렇게 적용하면 돼. 600 2종에 있죠? 그래서 이거 적용하면 돼. 알겠죠? 각각이 하면 돼, 각각. 뭐 한다고? 각각의 용도 제한에서 건축물 건축 제한, 건폐율 용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돼. 그런데, 바로 이거 보니까 어때요? 100. 900 이렇게 걸쳤죠? 이거 100대는 1종으로, 900은 2종으로 따로따로 해. 그러면 토지용 효율성을 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야,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 걸쳤을 때 걸쳐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 면적이 330평부터 이하가 보였다. 얼마가 보였다? 330평부터 이하가 보면 따로따로 이용하지 말고 한 묶음으로 이용을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한 묶음으로. 무엇을 하자고? 한 묶음. 그래서 옆에서 야, 너도 이쪽으로 흡수 통일. 그래서 이 대지 전체, 1000점부터죠.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이 건축 제한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소화하는 용도 제한한 규정을 적용하자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 지역 중 어디가 넓어요? 여기 넓죠? 그래서 가장 넓은 적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 가장 넓은 면적이 소화하는 용도 규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그 대지 전체를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건폐율과 용률은 그 대지 전체에 대해 적용될 건폐율 용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적용하자고요? 가중 평균한 값. 그러면 가중 평균한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바로 분모에 따는요, 분모에 따는 전체 대지면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 따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쳤다 그러면 가로를 두 개 만들어가지고 플러스에, 여기 봐봐요. 두 개 용도지에 걸쳤으면 분자는 가로 두 개 만들어서 플러스 가운데, 가로 안에 뭐 넣느냐, 각각의 대지가 각각의 용도지에 속해 있는 면적을 쓰고 거기에 적용하는 건폐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면적을 쓰고 거기에 적용하는 건폐를 곱해 이렇게. 그럼 여기 대입하면 이게 가중 평균한 값이 되는 거예요. 대입해볼까? 전체 대지면 얼마였어요? 천이었죠. 그리고 저쪽에 제1종에 속해 있는 대지면적 얼마예요? 100이었죠. 거기에 적용하는 건폐를 얼마였어요? 그래요, 60% 건폐. 가운데 뭐 하라고 했어? 플러스라고 했죠. 그리고 또 가로치고 오른쪽에 속해 있는 대지면적 얼마예요? 900이죠. 거기에 적는 건폐율 얼마예요? 60. 이게 하면 이게 가중 편한 값인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이제 계산하면 바로 1000 그리고 6000 또 6954 54000 이렇게 되죠. 플러스 하면 아까 그거 이거 하고 분자 얼마 나와요? 분자. 아무튼 머리가 좋으니까 나왔다 생각하고 나왔다 생각하고 나왔죠 여러분들? 6000% 6954 54000% 그러면 얼마예요? 6만이죠. 6만%. 그러면 6만을 1000으로 나눠봐. 그러면 얼마예요? 60%. 그래서 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건폐율은 60% 적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가중 평균한 값이에요. 용적률도 똑같아. 용적률도 대입을 하면 돼. 여기다 이제 용률을 곱하면 되거든. 용률 한쪽은 아까 얼마였나? 저쪽에 200. 한쪽에 얼마였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 땅땅 나왔다. 빵땅 했다. 땅 해서 나오면 이게 가중 평균 값이 된 것이. 이해된가요?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아 이렇구나 이렇게. 자 이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근데요. 이게 과거에는
과학에는 이게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 간단했거든. 근데 이걸 개정해가지고 좀 복잡해서 그때는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복잡해가지고. 출제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는. 중개사 해보려면 이해는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또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도로변이 있다. 여기 보십시오. 도로변이 이 땅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봐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천지부터라고 하지 마요.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천지부터.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도로변 보면 막 상가들 길거리 있죠. 여기 도로가 있고 상가 쫙 있죠. 있죠. 봤죠. 왜 그 상가 있냐면은 여기 우리 도로가 시민들 오고 가면서 상가 건물 이용하라고 펜스를 넣으라고. 그래서 여기 도로 주변에 띠 모양으로 딱 도로가 있던 일반 상업적이다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뭐라고? 일반 상업적. 상업적은 상업적이죠? 이렇게. 그리고 좀만 뒷권 주택가가 있죠. 그래, 여기는 준주거적이에요. 준주거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대지가 지금 얼마짜리다고? 천. 천인데 일반 상업적에 그냥 편의상 400 걸쳐있고 이쪽에 600 걸쳐있다 가정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까 이걸 저기 하면, 야,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쳐있는데 걸쳐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보는 면적이 330m 이하이면 아까 이렇게라고 했죠? 요거를 해석하면 초과하면 각각이죠? 각각이었잖아, 아까. 각각. 그랬죠? 각각인데, 야, 그럼 이것도 각각이다? 각각이면 어떻게 되냐? 야, 일반 상업적에 속해 있는 400은 일반 상업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면 되고, 건축물 건축하고, 그 건폐 용역을 여기 적용하고, 여기에 있는 땅 600은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고, 거기에 있는 건폐 용역을 정해라. 각각 이용하라. 그 말이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상업적에만 들어가게 되는 시설이 딱 있어. 하나. 아까 뭐 했어요? 아까 첫 시간에 했잖아요. 이것은 오직 상업적에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데 절대 안 됩니다. 오, 그래, 그래,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상업적은 내일을 두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로가의 휘황찬란한 그런 유흥주점, 그리고 그 단란 주점 좀 150m 이상인 거 맞아요? 그거 유락세라고 하죠. 아까 유흥주점,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 150m 이상인 단란점, 무도점, 무도하고 카지노 없어요. 이것도 유락세 있죠? 이런 것들이 도로가의 휘황찬란에 들었으면 안 되니까 애들 교육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입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보세요. 도로변에 띠모로 지어내는 상업적에 걸쳐있는 이런 필지 경우는 660을 기준으로 하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660을 기준으로 하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660. 그래 봐봐요. 이 땅도 이 땅도 다 660을 초과하면 각각 적용하면 되지만 660 조금부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둘 다 660 조금부터 이하죠? 그런데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고 여기는 가장 넓은 지역이 되죠? 이때는 야 도로변의 띠모로 지어내 있는 이 상업적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는 이런 필지 경우는 바로 그 대지 중 가장 그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 면적이 660 조금부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둘 다 660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자는 그 대지 중 그나마 가장 넓은 용도 중에 하나 규정을 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지 천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적에 허용되는 것이 건축하면 안 되고 이걸 전체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유락세의 입지가 어째 최소화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유락세 못 치겠죠? 400에도 이런 특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유락세 입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거니까 그것도 봐두세요.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과거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지역 봐보세요. 녹지역은 외해가 인정돼요. 녹지역은 보전하지 않은 땅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다만 그 규모가 가장 작으면 녹지로서 녹지역이 330m 이하인 경우는 지어야 된다. 뭐 복잡하죠. 이건 넘어가도 되겠어. 그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넘어가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넘어가서 고도주가 방아주는 간단하게 그거 나올 수가 있어요. 고도주 방아주 찾았나요? 네. 그건 꼭 알았어요. 고도주 방아주. 자, 거기 같이 보면은 고도주가 있는데, 고도주는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높이를 규제하자는 거죠. 높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고도주고요. 여기는 고도주가 아니에요. 여기 전체가 자연녹지라 합시다. 용도적은 자연녹지인데 여기에 이 정도의 공항이 있어. 공항. 뭐가 있다고? 공항. 근데 공항 주변에 건물 높게 올라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비행기 2000개 하면서 바로 박아버리면 비행기 떨어지고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 공항 일대를 근처에서 반경 2km 이내는 고도주다라 묶어버렸어. 고도주고. 그래서 이쪽은 자연녹지에서 고도로 묶여있고 여기는 자연녹지인데 고도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군가로 높이를 딱 고시하기를 여기는 4m 이렇게 딱 고시했어. 그러면 높이를 고시해놨다면 4m 초과해도 돼. 초과해서는 안 돼. 초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최고 높이를 얼마로 고시했다고? 4m. 이러한 상태인데요. 여러분 땅이 여기에 하나 있다고 가정해봐. 1000m짜리. 이 땅은 지금 고도주로 묶여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면 돼? 자연녹지에. 자연녹지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 그랬어. 4층이야. 그래서 건폐율 얼마고요? 20. 용인은 100% 이하라고 했죠?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가 등을 받아서 건축한테 이렇게 4층까지 조그만하게 건축물 잡고 이렇게 땅 4층까지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더 이상 올리면 돼 안 돼요? 안 돼. 층수 위반이야. 알겠죠? 끝. 이렇게 그래. 그냥 편의상 우리끼리 1층을 그냥 4m 넣었다 합시다. 몇 미터 넣었다고? 4m. 이렇게 4m씩 올렸어. 이 정도면 4m나? 이거 엄청 높기 전에 자, 3m. 그러면 몇 미터 올라갔어, 이거? 4m 지금 올렸다. 4층을 올렸단 말이야. 몇 층이, 몇 미터에 다 했어? 아니, 총체적인 높이는 16m 했죠? 근데 여러분 대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여기에 있다면은, 여기는 자연 녹지지만 이렇게 4층으로 치면 돼, 안 돼? 안 돼. 뭘로 묶였어? 고도주고. 고도로 묶으면서 몇 미터로 고시해버렸어? 4m. 그러면 여기 있는 대지에 따라 자연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는데 4층까지 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돼? 4m 이하. 그래서 여기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높이가 4m다 그러면 끝이 끝. 이해됐죠? 이때 이 고도주가 지정이 되어졌고 그 지정 목적을, 이 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할 때 건축물로 높이만 규제할까? 대지 높이는 규제하지 않을까? 대지 높이. 대지는 규제하지 않을까? 규제할까? 대지까지도. 1. 규제받을 것이다. 대지까지. 2. 대지는 규제받지 않을 것이다. 규제받지 않아? 그러면 봐봐. 대지 규제받지 않으면 대지 흙이죠. 땅이죠. 땅에다 막 흙을 쌓아가지고 100m 올렸어. 규제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딱 막 올렸어. 그래서 비행기가 올라가서 잡아버려. 비행기를 올라가서 여기서 야, 비행기야, 나 잡아버려야겠다. 이거 규제받지 않겠네. 여러분 생각들 한다면. 그렇죠? 규제받겠어 안 받겠는지. 그렇죠. 규제해버려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도주가 지정되면 건축만 규제한 것이라 뭐까지 규제해버린다고? 대지까지. 그래서 보니까 야, 고도주가 지금 고시하면 4m 초과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딱 이거 해서 이거 올리면 위반이에요. 알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 대지 규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 그래서 고도주가 지정되면 건축만 규제하는 거라 대지까지 동시에 규제해버리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꼭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이제 여기서 끝이야. 끝. 그런데 여러분 대지가 또 이렇게 했네요. 봐봐요. 또 이렇게 있어. 대지가. 이것은 어때요? 지금 자연 녹지이면서 고도주 일부 거치고 고도주 안쪽에 거쳐있죠? 이때 여러분이 건물을 배치할 때 여러분 따니까 이렇게 이쪽에 도로가 있다 합시다. 도로가 있어.
이렇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배치할 때 여기다 배치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옆에 있는 땅 주는 다 옆에다 이렇게 여기다 건물 지어놨어. 이렇게 4미터 이하로 해놨는데 사람들이 다 오래 들어가 볼 것 같아. 여기다 하면 사람이 안 들어올 것 같아. 건물 지어서 이용한대. 이렇게 이용한대. 여러분, 그러면 어때? 건물 지어가지고 어떤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때 별로 장사 못하겠죠? 사람 안 들어오잖아요. 너무 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그러면 건물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안쪽에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될 때게 어때요? 건축물이 지금 어디에 걸쳤나요? 고도에 걸치게 됐죠? 이때 고도 중에 걸치지 않는 이 파트, 이 파트는 4m로 이렇게 지어도 될까? 4층으로 이렇게 될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고도 중 안쪽에. 우리 법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 중에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이 건축물 전부하고 이 건축물에 들어설 이 대지 전부 대해서는 고도주가 하는 건축 및 대지와 똑같은 기준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이게 중요해. 자, 뭐가 고도주의 일부라고 걸치게 되면 그렇다고? 건축물이. 자, 그게 바로 고도주입니다. 자, 고도주구에서는 건축물이 걸쳐있다. 그렇다. 건축물이 고도주에 걸쳐있는 경우는 할 때, 건자 앞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1을 써봐. 여러분 말씀대로. 한 개의 건축물이 고도주에다 내모쳐놓고 걸쳐있는 경우는 건축만 규제해, 건축 및 대지 전부 규제해. 그게 중요해. 둘 다, 둘에 따라 건축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주관은 건축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둘 다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방화주는 또 달라. 자, 여기가 또, 여기가 중심 상업지구예요. 중심상업지구고 이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좀 새끌로 있는데 도로가 이쪽은 도로가에서 여기다가 방화주를 칭해버렸어. 방화주 여기다가 건물 치면은 땅 주인들이 엄청난 수익성이 높으니까 건물을 촘촘히 질 것 같아. 중심상업지구는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이 90% 이하죠. 그래서 이 땅 주인들이 이렇게 있다. 땅 주인이 있다면 여기 콱 채워버린단 말이야. 거의 90%니까. 그래,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당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폐율에 의해서 대지 안에 들어가는 건축 면적 크기가 규제되죠. 그때 건축 면적은 예벽의 중심선으로 들어가서 보면 수평평면 산정식 원칙이에요. 예벽이 만약 어마어마 두꺼워가 1m 있다. 예벽 두께가. 그러면 중심선은 안쪽까지 들어가죠. 50cm 안쪽으로. 그걸로 들어서는 부분은 수평평면으로 건축면적이 들어서거든. 알겠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이 대지 안에 건물이 꽉 차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여기에 건물 지어놨다 하면 여기서 화재 발생 연쇄 확산으로 이어지겠죠? 다 불타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는 이 중심 상업지역까지는 그런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다, 야, 이 일대는 방화주야 라고 칭했어. 방화주. 뭐로 칭했다고요? 방화주가 이렇게. 이렇게 방화주. 예전에 방화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이렇게 지금 걸쳐있어요. 이렇게. 방화주가 안쪽하고 방화주. 이렇게. 이때게 이쪽, 다.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이 땅은 이렇게 벨트도로 돼 있어요. 여기는 방화주고 방화주고. 땅도 달라. 여기는 지금 바로 현장에 가보면 경계선 없고 여기는 방화주가 아니에요. 이때 이 건물주가 여기다 건물 줄 때 대지소유자가 이렇게 건물 준다면 이 건축물은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똑같이 건축하는데 방화주가 안에 있다가 건물 줄 때는요 지붕하고 예벽하고 주요 구조부, 우리가 주요 구조부 공부했어 안 했어요? 주요 구조부 내기바보 지주 생각나요? 그런 것들을 불이 화재가 발생할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불에 견뎌낼 수 있는 성질, 그걸 내화구조라고, 내화구조. 뭐라 한다고요? 내화구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잘 타지 않게 견뎌낼 수 있는, 이걸 내화구조라고 합니다. 내화구조로 건축물 건축하도록 기회받아. 방화주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예벽과 지역구조와 지붕은 무슨 구조로 해야 된다고요? 내화구조로 하도록 기회받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방아주겠다 이렇게 검을 칠 때는 내와주래. 그때 이 땅이 보니까 방아주가 아니고 방아주고요. 이 땅이 엄청 크잖아요. 이 사람이 건물을 배치할 때 여기다 하면 당연히 방아주거니까 내와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만약 건물을 배치한다면 내와주로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렇죠. 오, 대단하시네. 안 보고도 어떻게 알아버렸어. 대단하시다. 여기 자 내와주로 안 해요. 그러면 보세요. 내와구조를 안 하면 건축비가 적기들 하죠. 그래서 이 땅, 여기가 지 땅이니까 여기다 건축비 절감해서 내와구조 하는 걸 피하려고 여기다 진다. 그러면 수익성이 있겠어, 없겠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죠. 멀리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넓게 자꾸 하자. 이렇게 내 땅이니까 콱 채워가지고 건물 지차.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건폐를 적용하죠. 그런데 일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방아주에 걸쳐있고 일부는 안 걸쳤죠? 그랬더니 방아주가 안에 있는 건축만 내와주로 하면 될까? 다 해야 될까? 통째로. 오, 좋았어. 대단하시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쳐있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아주 안에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내와주로 통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됐죠? 이때 건축만 그렇게 내와주로 하면 될까? 대지까지 해야 될까? 오, 그렇죠. 대지까지는 방아주가 정될 때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는 불날 일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방아주가 나오면 대지가 나오면 안 되고 건축만 나와야 된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쳐있게 되는데 이 경계에다가 건물 경계에다가 구획을 해. 그래서 여기다 방화벽을 설치해서 둡니다. 방화벽을. 뭘 둔다고요? 방화벽.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쪽으로 확산 못되도록 하게 한 벽을 말해. 알겠죠? 이런 벽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 방화주가 하는 건축물 부분만 내와주로 하면 되고 방화주가 하는 건축물한 규정을 통해서 내와주로 하면 되고 방화주구 밖에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방화주와는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내와주를 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럼 좋겠습니다. 이건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도시군객시설이 나와있죠. 자, 이 도시군객시설은 거기다 써놔요. 천하무적 그렇게 써놔요. 천하무적. 뭐가 된다고? 천하무적. 그래 용도적 줄 거고 용도지구 줄 거예요. 그 용도지구에 뭐가 됐든 용도지구가 뭐가 됐든 바로 도시군계에서는 결정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받는다 그럼 틀리겠어요?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31페이지 31페 보면 도시군계시설 뜻은 꼭 알아주세요. 도시군계시설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난 것이다. 도시군관리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러면 기반시설 뭐냐. 기반시설은 박스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네자로 뭐라고 한다고. 기반시설. 엄청나죠.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세 개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바로 환경기초설, 보건위생설, 방지설 여기다 좀 포인트 맞춰서 집중 암기를 하세요. 아시죠? 그래 환경기초설부터 올라채겠는데 환경기초설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바로 뭐뭐 있냐 하수도. 하수도하고 위에 하천하고 비교 알겠죠? 하천은 여름에 물난리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를 예방하자 하여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지설입니다. 근데 하수도는 우리가 물 버리고 아무데나 뿌리면 수질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설 해요. 하수도하고 폐차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그 다음에 수질이 방지설 빗물 처리 및 이용설 다섯 개를 달달 외우세요. 어렵겠지만 알겠죠? 이건 뭐라고요? 환경 기초설입니다. 이렇게. 그거하고 이제 위에, 그 보건시설.
이 보건위생설이 작년에 대폭 개정됐거든. 작년에 개정되기는 한 7가지가 됐어. 어마어마했어, 종류가. 근데 지금 확 줄여버렸죠?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살아있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정어리설 있죠. 돌아가실 때 아무 데서 돌아가면 전염병 확산, 살아있는 사람들 다 생명을 위협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여기서 돌아가시도록 하자 해서 인사하고 나누고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장례 시설.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가축들. 가축들도 여기저기서 잡아가지고 제거하면은 전염병 확산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건강 위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보내자 해서 만든 것이 도축장이에요. 도축장. 세 개를 꼭 암기하세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보건 위생설로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 방위설인데, 방위설은 하천하고 여름에 한 번에 물이 쫙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쫙 흘러가게 한 것이 하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에 싹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 막아놓자 해서 저수지가 있고, 웅덩이를 크게 파자 유수지가 있어요. 유수지. 이런 것들이 다 재해를 예방하는 방위설입니다. 그 외에도 물의 피해를 방지하자 해서 뭐가 있느냐? 바로 방조 설비도 있고, 바닷가에 물이 넘쳐면 피해가 엄청 크죠. 방조 설비. 바람 피해를 방지하 방포 설비. 그 다음에 바로 이 산사태 홍수 방지를 위해서 재해를 예방하자 해서 만든 사방 설비.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방수 설비. 이런 것들 받으시고. 방풍 설비. 방화 설비.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특히 저 위로 올라가셔서 이로 올라가셔서 그 주차장 있죠? 주차장하고 자동차 정류장 있죠? 주차장은 자동차 정류장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동차 정류장 아니에요. 알겠죠? 자동차 정류장 아니다 이거 하시고 나머지 통과합니다. 쭉 넘어가셔서 공동구 보겠습니다. 공동구 넘어가서 보면 그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은 공동구에서 알아둘 거 1번 꼭 알아셔야 돼요. 1번. 이 공동구 꼭 설치할 사업장이 있어요. 의무적이요. 어떠한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설치를 꼭 하도록 하고 있냐. 수치를 암기해야 돼. 200만 주민들을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발주구 보고 계셔요. 자, 이렇게 공동구 어떻게 생겨 알죠? 공동구는 구멍이 몇 개 있을까요? 구멍이. 여기 나왔잖아요. 구멍은 두 개다고. 몇 개다고? 두 개. 네. 그래, 공동 구멍이 두 개니까, 두 개니까 2가 떠올라야 돼, 2가. 그래서 200만 정도 초과하는 사업장일 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몇백만요? 200만. 그래, 그 면적이 200만 정도 초과하는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발주구, 대종사업, 뭐냐, 그 도청 신도시, 공공주택주구, 이런 사업장 면적이 200만 정도 초과하면, 초과하면 그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꼭 설치해야 된다 이거 하시고, 설치비용은 바로 점역 예정자하고 시행자 함께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이 공동구 점역 예정자는 그 설치비용을 내게 될 때 공사 착수하기 전에 3분을 일단 내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3분을 내면 됩니다. 특히 2번 중에, 2번이 아니라 두 번째 칸이 중요한데, 공동화 이렇게 설치됐다. 이렇게 공동화 도로 밑에 이렇게 터널 만들어졌어요. 도로 밑에 반드시 지하 때만 이걸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화 설치됐다. 여기 공동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도로가 쫙 있고 공동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어마어마 커요. 이렇게 생겼어. 쫙 있단 말이에요. 공동 이렇게 공동화 설치되면 이 공동구의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수용해야 돼. 알겠죠? 모두 어찌 한다고요? 수용. 무엇이 정함에 따라 근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령이 국토개법률, 국토계획법률 시행령을 대통령이라는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 때, 야, 여기에 따라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령에 따라 임하겠다 해서 대통령에 따라 넘겼어.
위임받아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정할 때게 그래 알았어. 여기에 있는 들어갈 시설은 이런 것들 꼭 수용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은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 바로 여기에 뭐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 수도관 뭐 이런 거 또 그 통신관, 전시설로 이런 것들 꼭 집어내야 되지만 어떠한 것은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 번 냈으니까 이걸 꼭 암기하시오. 알겠죠? 가스관하고 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수도관 이게 관 속에 뭐가 흘러가고 있다고 쓰고 그렇죠. 대단하시네. 이건 진짜 가스 이건 뭔 가스 부패가스 그렇죠. 그래서 폭발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거기 줄 거예요. 7번 가스관 8번 하수관 눈에 탁 튀게 거기 있죠.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찾았나요? 자, 그거 꼭 봐두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1번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되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누가 관리하느냐? 특광 특특시장수지 국토교통장을 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이 공동구 관리청장이 아까 관리자 6명 있었죠? 이 관리자들은 입으로 관리할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까? 그렇습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꼭 수립해서 시행해야 돼. 몇 년마다 수립할까요? 몇 년마다? 그렇죠. 5년. 이거 가지고요. 이거 중협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두 번 출제 3번은 매년 이렇게 한번 나왔고 한 번은 10년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겠죠? 여기 이 관리자 조금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자들이 나왔었어요. 이 자들은 선출직이에요 임명직이에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선출 누가 뽑아요? 그 시민들 국민들 뽑죠? 그래 지방선거 할 때 그래 얘네들 당선되면 몇 년 해먹을 수 있어요? 임기가 몇 년일까? 그래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이제 공회사 중개업을 해보려면 그런 상식은 알고 계셔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면 이제 중개업하기 좀 힘들어.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막 아 뭐 집 이런 사람들은 10년 해먹는다 그냥 속 터져버리죠. 5년 해먹어버린다 속 터져버리죠. 아 이분은 어떻게 해서 중개사를 땄을까 이렇게. 자, 이분들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한번 뽑히면 선거를 통해서 뽑히면 4년 해먹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4년 해먹고 이제 그만둬. 그만두고 5년차 새롭게 당선된 사람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계획을 다시 짜서 이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시행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5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몇 년마다? 5년마다. 네. 5년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 이 관리자 이 공동관리자는 1년마다 1년에 1회 이상 그것도 체크 1년에 1회 이상 이 공동구에 대해서 안정감을 시해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한 조치를 꼭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구 아까 설치병원 시행자하고 점용 외정이 되는데 이 관리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 관리병원 지금 점용하고 있는 친구들 돼야 돼.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때 그 돈을 어떻게 계산해서 내게 하냐. 이 관리자가 계산해서 징수합니다. 그 한전에서 여기다 전선을 집어넣는데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 수도사업에서 수도관을 집어넣는데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용 면적. 그래서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알겠죠? 이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연 2회. 그것도 써놔. 관리비용은 몇 번 낸다고요? 연 2회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써요. 연 2회. 일반적으로 상반기 한번 4개 하고 하반기 4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이 나와 있죠. 자, 이 기어 뜻 꼭 아셔야 되고, 니은 꼭 알아야 돼요. 아까 니은 했죠? 니은. 니은도 시험에 나왔고, 기억도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가지고 머리 떠들면 돼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뭐냐 하면, 무엇을 설치, 정비, 계란 사업이냐? 도시군계획시설. 그게 다 체크해. 근데 시험에 기반시설을 그냥 나왔어. 그럼 틀려요.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을.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도 2년이나 함께 나왔어요. 야, 도시군계획사업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대로 박스에 놓고 세 개 다 찾은 것이 답이었어요. 세 개 아까 했죠? 안 읽겠어, 저는. 자, 넘어가고 오른쪽 넘어옵시다. 2번.
단계별 집행계 나와 있죠.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고자 만드는 계획인가? 무슨 사업일까? 맞았어. 와, 대단하시다. 그래, 왼쪽 봐봐요. 왼쪽 그 박스 속에 보면 제일 밑에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네. 그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하고자 이 계획을 만드냐?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무슨 사업?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래, 이렇게 우리네 도시라든가 군책 보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광장이면 광장 이것들을 설치하겠느라고 미리 그 시설 명칭,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과 위반해서 딱 결정 고시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도시군계획서라 하죠. 그래, 이 땅은 그 시설이 공원. 여기도 그렇게 결정해 놨는데 그 도시 군계설로 묶어 놨는데 이 시설은 도로. 여기도 해 놨는데 결정 오셨는데 그 시설이 광장. 이렇게 결정 오셨다 합시다. 결정 고시를 해버리면 이거 뭐 무슨 계획으로 결정 오시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군 관리로 결정 오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결정 오시했으면 바로 그 부지에 편입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소유권을 바로 상실할까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다만 이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 뭐 광장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그 부지를 결정한 땅인 만큼 거기에서는 건축가가 내주지 않습니다. 공작물 설치가 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받습니다. 이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찜을 해놨거든. 이걸 설치해버리면 허가받아서 건축하고 설치해버리면 다음에 저 사업할 때 어마어마한 보상을 치러야 되고 엎으셔야 돼.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쟁 손실 크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도록 막아놓기 위해서 미리 구성이 있는 도시군으로 결정 고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 이렇게 결정 고시합니다. 다만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허가만 안 내주지 종종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결정 오셔 놓고 바로 저 사업을 집행합니다. 저 시설 공원용 공원 설치 사업, 정비 사업, 개량 사업, 도로, 광장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업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죠. 이 사업을 동시에 집행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단계를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어. 왜?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합니다. 공고. 이렇게.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무슨 내용을 포함해서 일단 집어넣어가지고 수업하냐.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 땅 주인들한테 건물주가 있다면 건물주한테 보상 이렇게 하자. 보상께 하고 사업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갈까? 예산 뭐 천억 오백 들어간다. 재원 조달계.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때 이 단계를 별자가 무슨 별일까? 단계를 할 때 별자가 1. 너의 별. 2. 나의 별. 3. 쌍별. 4. 구분하다 별. 맞아요. 대단하시다. 공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험 봐도 학교 하시겠어요? 느낌상 그래요. 그동안 숨어서 다 했구만. 걱정됐는데. 자, 구분하다 별. 그래서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러면 단계를 구분할 때 몇 단계를 구분하냐? 제1단계하고 2단계로만 구분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알겠죠? 3단계 넣고요. 2단계. 이렇게 집행계획을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1단계하고 2단계. 이때 이 집행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냐? 여기 봐봐요. 결정 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개월이요? 3개월이. 3개월.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 결정 고시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영향 범위에 따라 결정 고시했다면 3개월 내에 수립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건이 다른 법에 따라 딱 결정 고시에 다른 법에 따라 무슨 법에 따라 다른 법률. 그런데 도시및 주광역정비법이라든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에 따라 저게 결정 고시가 되면 야 그때는 몇 년 이내에 수립할 수도 있다고요? 2년 이렇게. 그래 거기 나와 있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원칙은 몇 년 해야 된대? 3개월 그거 알았어요.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그래 그거 알았어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거 꼭 중요시하나요? 그때 3개월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 수험생이라면 3개월 다 외워요. 근데 출전이 어디서 장난쳤냐? 야, 3개월은 그러면 결정 고시부터 3개월이냐, 효력 발생부터 3개월이냐 이거 가지고 두 번 냈어요. 효력 발생부터 3개월이요, 결정 고시부터. 그래 그래. 결정 고시라고 효력 발생은 다를 수도 있어요. 효력 발생 언제 발생하냐면은 저렇게 결정시가 나와서 여기까지가 도로부로 확정됐다, 여기까지 광역으로 확정됐다라고 지형됐다가 그 결정 고시했던 도시화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인 지형도면 있죠,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하거든? 그래서 효력 발생이라고 결정시는 일반적으로 결정시를 훨씬 앞당겨지는 시점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걸 만들어서 알려줘라, 공개해줘라. 그래서 3개월은 결정시부터지 효력 발생부터가 아니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어. 알겠죠?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의제됐다면 2인에 수입할 수 있다. 원칙은 3개월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별 집행을 수입할 때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입하는데 1단계는 저렇게 결정시 놓고 몇 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2단계 집행은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이 정도를 아시고 이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권자 누구냐면은 저 도시군관리를 결정하기 앞서 입안한데 입안권자가 수립권자 되는 거예요. 누가 수립권자다 한다고요? 입안권자. 그래 특강 특특시장수가야 입안했다면 그 자들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아니면 저 건을 국토교통부장한 도의사가 입안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 도의사도 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입안권자라면 수립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입안권자인 특강 특특시장소 얘네들이 수립할 때는 수립할 때 미리 바로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요. 뭣도 든다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요. 야, 언제 사업 지원하면 되겠니? 지방 예산 갖고 어차피 해야 된대. 지방의회 의견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합니다. 도로관리청장, 광장 관리청장 이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치고 수립해서 공고를 해. 근데 만약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가 이 단계별 지분을 수립한다면 그런 절차 필요 없어. 그냥 수립해가지고 딸랑 이 지역을 관할한 특강 특특시장소에 송부해 줘.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보내주면 이네들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도의사도 딸랑 이 수립해서 시장 군수한테 보내면 이네들 공고를 해. 그래서 공고는 특강 특특시장소만 하고 이네들은 공고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과 관련해서 여기 1단계 집행계획에 딱 집어넣어서 저걸 딱 공고했다면 저 부자네 있는 땅지도 내 땅에서는 3년에 사업을 집행한다. 그래서 보상이 곧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부자면 내 땅에서는 몇 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돼. 3년. 3년 해야 그 말을 언제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버렸네.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됐네. 그걸 뭐라고 하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습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10년이 아니라 뚜뚜뚜뚝 해가지고 20년 지나버렸어. 사업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저 결정은 실효가 돼가지고 없던 걸 해버려. 몇십 년 지날까요? 아니면 20년. 알겠죠?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 여기 봐봐요. 1단계 집행계에 들어있다면 몇 년에 사업은 시행될까? 3년에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사업을 한다. 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행 절차가 나오죠. 시행 절차. 이 절차를 바로 잠시 후에 또 살펴봅시다. 일단 그 절차는 33페이지 가로 3번, 3번에 나와있죠. 시행자 및 실시객, 거기가 바로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가 돼요.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보겠습니다.